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원피스, 셔츠 원피스 1편에 의해서 2편. 자, 2편에서는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셔츠 카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단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트임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절개를 넣어서 하지 않고 허리 위쪽까지만 절개를 넣어서 만드는 단작까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밑단은 밴더를 활용해서 밑에를 말아박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앞 중심 단작 만드는 방법 보고 올게요. 자, 단작이 1인치니까 1인치 자, 단작 길이를 10인치, 자, 10인치로 하고, 시접이 중심에서 양쪽을 반인치씩, 자, 요렇게 반인치,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끝부분, 자, 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랑, 여기 끝 잘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중심이랑 이렇게 중심으로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를 거예요. 가운데로 자 여기까지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 그린 데 있죠. 여기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끝까지 자 여기 끝까지 딱 다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놓고 미싱으로 자 요게 지금 안쪽이에요. 안쪽 요렇게 보면 짧은 애가 있죠. 짧은 애를 요렇게 짧은 애를 놓고 여기를 쭉 박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짧은 애를 놓고 여기서 시접과 시접을 놓고 정확하게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미싱을 정확하게 할 거예요. 자, 다른 거 하나도 자, 작은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끝하고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바뀔게요. 자, 받고 올게요. 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땄던 데를 끝에 이렇게 끝까지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시접이 아까 짧았던 여기 좀 짧았던 애를 가지고 여기 끝이 잘 맞아야 돼요. 여기 끝이 잘 맞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는 거예요. 자, 이쪽이 안쪽이에요. 자, 이쪽 귀에 위로 올라가게 하고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스티치로 위에서 스티치로 이렇게 쭉 때려 주실게요. 이쪽도 스티치를 때려 주고요. 자, 보시면 이쪽까지 이렇게 쭉 박아 주시고 밑에도 위에서 이렇게 쭉 박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겹쳐 볼게요. 두 개를 자, 이렇게 밑에다 놓고 얘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끔. 자, 겹쳐지게끔 놓은 다음에, 여기 밑에 뾰족 튀어나온 애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를 제껴서, 자,
위에랑 잘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쭉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거기를 이렇게 딱 박고 나면 끝에가 모서리를 박고 나면 이렇게 끝에가 딱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덮고 밑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접어서 박을게요. 위에서는 접어서 박고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스티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치로 때릴 거예요. 자 밑에는 뒤집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꺾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놓을게요. 뒤도 이렇게 단작이 완성돼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단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작을 만드셨으면은 카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카라 아까 심지 붙인 애를 이렇게 위카라 먼저 만들어 볼게요. 'Cause you're out of saving grace. When the world comes undone and you're feeling outrun, and it's more than you can take. When you're waiting for that phone call or some wild revelation that you can't relate, and the magic's fabricated. 자, 요렇게 박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세요. 자, 뒤집으면서, 자, 요렇게 시접대로 잘랐던 애가 안 까면 될 거거든요. 시접을 이쪽으로 보내시는 거야. 시접을 이쪽으로 보내서 스티치, 시다미싱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시다미싱을 한번 때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요렇게 됐으면. 자, 카라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을 아직 안 잘랐죠? 안감 쪽, 이 겉감이에요. 겉감 쪽을, 자, 안쪽으로 이렇게 마세요. 요런 식으로 마른 다음에, 자, 요렇게 마른 다음에 여기를 잘라, 같이 이제 똑같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른 다음에 여기를 자, 이렇게 박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말으면 말아서 이렇게 똑같이 마친 다음에 여기를 끝으로 4분의 1 정도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면 카라가 조금 있다가 넘어갈 때 땡기는 거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카라를 말아서 준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으면 밑에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반만 박을게요. 자, 요렇게 박으시고 여기는 치접을 따낼게요. 얘를 안으로 반을 접고 자, 같이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쭉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요. 카라 모양이 내 셔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시접도 꺾어서 놓고, 자, 카라를 조금다가 달아볼게요. 자, 뱃놀로 말아박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에그모드에서 뱃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을 가위로 자르고 조금만 자르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네줄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자,
밑단을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알아봐 볼게요. 자, 지금 풀른데 안쪽으로만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얘를, 자, 이렇게 뱃놀 박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걸 마르세요. 이렇게. 자, 마른 다음에, 딱 끝끝이. 자, 얘를 쓱 밀어주시면서 모양을, 자,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끝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뽑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뽑으세요. 보시면, 자, 이렇게 뽑으시면 밑단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단이 예쁘게 말아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뱃놀로 이렇게 말아박으시면 밑단이 굉장히 예쁘게 말아박을 수 있어요. Once again, no let it out. Somewhere deep within, I hear your voice that draws me in.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눈으로만 보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숙제도 해야 되니 정말 미치겠죠.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시작한 거 코트를 만드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많이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Cause I can't hold it in.